드래프트 트레이아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습 경기를 영상으로 대체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의 주인공인 NBA 선수들이 오늘 드래프트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두 개 구단을 제외하고 다섯 개 구단에서 다섯 명의 NBA 선수를 선발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긴장도 되고 스타트는 상당히 좋게 출발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1번 뽑히셨을 때 그렇게 막 엄청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1번이 뽑힐 줄 알았고 왜냐면 이 행사장에 노란 이 카, 이거 테이블 다 붙였어. 이게 우리 구단 색깔이잖아요. 근데 다른 구단한테도 다 붙여줬으니까 결국은 KB의 그 운 상승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국장이 또 1번을 딱 해서 구슬을 넣더라고요. 제가 그때 농담반 진담으로 1번 나올 것 같다. 우리가 1번이 나온다 그랬더니 또 탁 나오더라고요. 어린 선수고 신장이 상당히 좋은데 몸 놀림은 상당히 좋아요. 이제 다우지 선수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흑인 선수, 아프리카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테크닉은 또 다우지 선수보다는 좀 난 것 같고. 근데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영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고 레프트 포지션에 있던 선수라서 라이트에서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테크닉 있는 선수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뽑았습니다. 네, 오늘 첫 공식 행사라서 긴장을 조금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제 밤부터 좀 이미지 트레이닝 했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고 나니까 조금 편해졌고, 또 저희 스태프들이, 선수들이 회의를 통해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뭐 선수 지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신청한 선수들 중에 뭐 스피드, 타점, 뭐 기술, 높이, 뭐 상위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명하게 됐습니다. 제이슨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네, 우리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로 미리 그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바토즈 변화. 네, 뭐 알렉스 선수가 상당히 이제 개인 기량도 있고 또 한국 무대를 또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배우로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팀이 또 이제 세타가 또 이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알렉스를 이제 지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알렉스 선수한테는 제가 직접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면은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 서로가 이제 장단점을 또 이 보완하면서 소통 속에서 아마 훈련을 또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로 맞은 우리 카드 배구단으로 우리 알렉스 선수가 들어오면은 뭐 우리 팀 분위기도 괜찮고 우리 선수들도 괜찮으니까 호흡을 잘 맞추면은 그 알렉스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시즌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이제 재밌는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알렉스가 우리 팀에 잘 뭐 팀의 용병으로서 뭐 잘 해주려고 믿는다. 뭐 조금 아쉽긴 했어도 뭐 나름대로 앞번에 나와서 외국인 선수를 영상으로 보고 뽑는 거였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뒤로 밀린 게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했다는 것 같아요. 카일 러시 선수가 지금 포지션을 라이트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대학교 때는 랩트 공격수였어요. 공격수였고 저희가 랩트 공격도 할 수 있고 라이트 공격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박재 선수가 리그를 전체에다 소화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정하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미국 선수라 나름대로 인성이나 뭐 이런 시스템 배경에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여자친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운동을 원체 좋아하는 선수라서 아마 투지있게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박재 선수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원했던 선수를 뽑았고요. 예, 우리가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해서 뽑게 됐습니다. 모든 플레이가 좀 준수했는데 브로킹이 좀 잘했고 거기에 이제 파이팅이 좋았어요. 시합장에서 좀 경기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세레머니 우리 팀이 지금 세레머니가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뭐 용병이라고 해서 뭐 못할 건 없어요. 같이 세레머니 하면서 팀 분위기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 기대합니다. 이 가면은 한 선수 거만 준비하신 게 맞나요? 한 두세 개? 근데 1순위 우리한테 진짜로 네. 그 경기력이 더 좋아질 선수라고 보고 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또 그런 패기도 있고 또 팀의 선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성도 갖추고 있어서 재계약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서브가 조금 약한 거 그게 걱정이 되는데 좋아질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체중에서 나오는 또 이런 파워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국경이 지금 막혀 있어서 우간다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잘 데리고 있을게요. 네. Yeah, I feel great. I feel happy to be back in Skywalkers because I started the season in the half of the season. I didn't start from the beginning. So this time I'm starting from zero with the team. So I'm happy to look forward to this because it's a long time. I will start with the team from day one. All players, from the youngest player to the old players, they're all supportive. So it's really, I feel like family, you know. So we play like a family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 the same this season. Hello Skywalker fans, I'm happy to be back for what we didn't finish last season. I'm happy to start from the first day with the team. We're looking forward to a good season, fighting.
예, 삼성화재 신임 감독 고희진입니다. 삼성화재 블루펑스 배구단은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생각입니다. 선수들도 잘 따라주고 있고 구단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겨울에 변화하는 삼성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한국 프로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코보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삼성화재 블루펑스 배구단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나이는 많지만은 뭐 이렇게 또 신인 감독으로 와서 이제 첫 출발을 하고 중학교 지도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1차로는 KB 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의 어떤 발전 또 우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겠지만은 또 우리나라 배구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